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둘리씨, 요즘 고민이 많으시다면서요? 네, 저를 고민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셨나요? 그 낙태죄가 아직도 폐지가 안 돼서 제가 우울합니다. 본인이 뭐 그런 고민을 지금 안고 계신 아니, 건가요? 여성으로서 일단 네. 애인부터 갖고 얘기하셔도 누구요? 장난, 농담이에요, 본인이 애인 있다고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요, 가진 사람이 안, 못 가진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아껴주고 해야지. 그렇죠. 이게 뭡니까? 가진 게 아니라서. 아니야는 그렇죠. 항상 마법으로 뿅 있으라 하면 있고 없으라 하면 없어지니까. 그렇군요. 그럼 본인은 뭐 낙태죄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은 안 하시나요? 아니, 그냥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낙태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사연을 가져왔길래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꿈 많은 20대 여성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친의 아기를 가졌어요. 갑작스러운 임신에 놀란 친구는 그 사실을 남친에게 말했고, 남친은 이렇게 말했대요. 어차피 결혼할 생각이었으니, 이왕 아기를 가진 거 서둘러 결혼하자 하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세요? 해피엔딩인가요? 그런데 친구의 고민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친구는 아직은 결혼하고 싶지도 엄마가 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랑 하고 싶지만 그건 언제 변할지 모르는 현재의 마음이고, 어쨌든 결혼과 출산은 본인의 인생 계획대로 2, 3년 뒤에 하고 싶었죠. 그래서 친구는 아이를 지웠습니다. 남친에게는 자연유산 됐다고 했대요. 왜냐하면 남친이 수 틀리면 친구를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떠세요? 참 웃픈 이야기 아닌가요? 요즘 낙태죄 헌법소원 기사를 보면 참 어이가 없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2018년 5월 23일 노컷뉴스 기사인데요. 법무부 낙태죄 폐지, 성교화돼 책임 안 지겠다는 것.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공개 변론 5월 24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이 위헌 주장 측을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CBS 노컷뉴스가 23일 입수한 법무부의 변론 요지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관련 논란을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전제하고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시각은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는 문장에서도 드러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려 2018년도 기사랍니다. 세상에. 박사님, 낙태가 죄인가요? 낙태가 죄라면 왜 여자와 의사만 처벌받나요? 남자도 처벌받아야죠.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여자, 남자, 의사 모두 죄인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법무부의 프레임에 저까지 말려들 뻔했네요. 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대 태아의 생명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낙태를 왜 국가가 나서서 범죄로 만드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저요, 마음껏 섹스하고 저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어요. 원치 않는 임신, 제가 키울 자신이 없는 아이의 출산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섹스하고 난 결과는 무엇이든 저의 선택과 관계없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라면 낙태를 선택할 자유를 갖고 싶어요. 저의 몸과 관련된 결정은 제가 하고 싶어요. 국가는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태아의 생명은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국가는 왜 있고 법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헌법 소원을 내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 될줄 알았는데, 박사님이라면 출산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는 해답을 말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르쳐 주세요. 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것 같아요. 출산을 선택한 권리를 보장받는 해답을 말해줄 수 있다. 출산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는. 그러니까 낙태죄를 없애달라는 거죠.
저는 낙태죄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낙태죄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에도 약간 좀 놀라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생겼던 것 같아요. 태아간별.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는 낙태죄라는 게 없었고, 그런데 여자분들이 자기 몸에 임신했는데 그거를 제거를 하면 그 낙태죄에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네, 생명을 죽인 걸로 보는 거죠. 강간당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그 인공유산이라고 하나요? 자연인공유산? 그걸 하면 낙태죄에 걸린대요. 그래요? 네. 몸이 뭐 너무 안, 아기를 낳으면은 몸에 뭐 지장이 있는 정도, 뭐 그런 게 아니면은 모두가 다 그렇게 처벌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네, 그래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걸 폐지해달라고. 근데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법무부에서 지금 이런 반응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뭐 법무부에서 이런 반응을 한 거는 낙태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다는 이야기고, 네. 낙태죄를 유지해야 되는 법무부의 입장은 이 여자들이 섹스는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지는 무책임한 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네요. 네. 여자들이 섹스를 혼자만 하나 아, 보죠? 저 처음 알았잖아요. 이거 아, 여자만 섹스하는지 그러면 처음 애가 알았어요. 생기는 거 예. 저도 처음 알았네요. 예, 저 깜짝 놀랐잖아요. 어이, 법무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혼자 스스로 애를 베는 여자들만 있나 보죠? 근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왜 여자만 했어? 남자도 벌 받아야지 라고 맨 처음에는 말을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여자가 만약에 낙태를 했어요. 남친이 그걸 알았어요. 네. 그러면 그거 낙태방조죄로 남자도 처벌을 받는데요. 방조죄.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이분도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여자, 남자, 의사 다 죄인이 아니다. 낙태죄 법률에 따르면 다 죄인이 될 텐데. 낙태죄 자체가 죄인 거죠. 예. 네. 낙태죄 자체가 죄가 아니라 낙태죄에 관한 법률이 죄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죄인이 되지 않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죄가 안 되는 거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죄인을 만들 때 누가 좋은 일을 하게 돼요? 그 공권력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너 죄인이야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어떤 사람들의 일거리가 생겨요. 법조인들에게 이제 그렇죠. 법무부는 왜 존재를 해요? 법으로 장사하시려고. 그렇죠.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법무부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이 낙태죄에 대한 논의에서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생명권을 주장하시면서 그것과 정말 상관이 없는 여성이 성교를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여성들을 비난하시는 게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리를 생명권을 따져야 이야기하면서. 되는데 그 대상을 공격하는 게 법무부의 논리라는 게 저는 좀 의외였거든요. 그게 어려운 말, 요즘에 둘리씨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따라가기가 네,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변호사님한테 미리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 말을 그래요? 들어달라고 하니까 쉬운 설명은 안 들어왔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어쩐지 평소에 사용하는 수준의 단어가 아니었어. 그게 나의 장기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해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 저이 말투씨 그대로 옮긴 네, 겁니다. 옮겨봐. 다시 한번 예, 이야기해 봐. 법리를 따져야 되는데, 예, 법리를 법리가 따진 게. 아니고, 그 대상을 공격하는, 결국에는 여성은 성교하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여성에 대한 공격을 한 거고요. 네. 그런데 법리를 따져야 된다는 것은 낙태죄라는 것이 죄가 될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죄를 규정하는 행위라고 하는 이 나라의 법은 과연 정당한 법이라고 할수 있는가? 그리고 낙태가 진짜로 생명을 죽이는 일인가, 그거를. 그렇죠. 아니, 그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그랬을 때 생명권이라고 이야기할 때 생명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엄마의 뱃속에서 출산했을 때그 존재는 생명을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엄마 배 안에서 세포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가지고 세포분열이 1회, 2회, 3회, 4회, 전배엽, 후배엽 이렇게 형성됐을 때 그걸 생명체라 할 수 있는가? 생명체라 하면 눈, 코, 입, 뇌가 형성이 될 때 생명체라고 할 것인가? 세포분열이 대상이 된 것을 생명체라 할 것인가? 근데 우리나라 법은 태어나야만 생명으로 인정하고 퇴화는 생명으로 안 친대요. 자, 그 말은 상충된다고 그렇죠. 태아를 생명권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종교적인 교리. 이 성경책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존재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천사가 와서 보호도 해주고 뭐 그리고 또 혼자 잉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 혼자 그리고 잉태. 그 여자 혼자 잉태했어요. 여자 혼자 잉태하지도 않고 천사들도 없잖아요. 그렇죠.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법무부는 지금 이 종교적인 생명권과 현실의 생명권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카톨릭에서 법무부에 돈 대주나요? 왜 이런 카톨릭의 논리를 법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도 신기해요. 왜 대한민국의 법무부에서는 생명권이라는 것을 가톨릭의 논리를 가져왔을까?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교와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거의 일치한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로마 교황의 성인을 받아야지 왕권을 가지게 되고 항상 그 성인을 통해서 왕은 하느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요. 그러면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의 기본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서로서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인데 이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법무부는 거의 왕권체제에서 만들어진 종교의 논리를 무작정 법에 적용을 해서 낙태죄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인데 그걸 지금 아무 변화 없이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 왜 그럴까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법조인들 비즈니스를 이 융성시키기 위해서도 있겠지만은 그건 국가 권력이 가능하면 국민 개개인의 삶에 개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더 뚜렷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뭐 출산 요즘 뭐 저출산 이런 게 문제라서 또 그런 게 그런 또 논리도 사용을 하죠. 여성의 몸은 애를 낳는 기계니까 함부로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중지하면 아니 된다라는 논리를 사용하는 여성을 국가의 소유물로 보는 거네요. 여성의 자궁을 그렇죠. 그래서 여성의 자궁은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다라고 주장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이 나라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보다는 어떤 국가의 이데올로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의 수단이나 도구로 국민 개개인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특히 법무부나 이런 법 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여성들을 특히 젊은 여성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법 규정이 이런 낙태죄가 되는 거죠. 이 나라의 법은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행사할 수 있고 또 그 국가 권력을 행사에 빙자해가지고 삥 뜯어먹는 듯한 비즈니스를 하는 법률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법에서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분들 말씀에 따르면 마치 무슨 낙태죄가 없어지면 여자들이 막 다 성교하러 다니고 이럴 줄 아시나 봐요. 그러게요. 애들 많이 낳고. 그러니까 근데 낙태라는 거는 여자한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라서 낙태하고 싶은 여자는 없어요. 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죠. 그 대부분의 이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도 지
뭐 애인이 있고 딸이 있고 부인이 있고 다 그럴 텐데 왜 그런 간단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어떤 여자도 낙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결정을 하는 거는 여성 스스로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진짜 발다리 떼어내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스스로 자기 발다리를 떼어내는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죄인을 만드는 것은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그 생각을 왜 못할까?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생명권이라는, 스스로 법에도 인정하지 않는 생명을 생명권이라고, 저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에 대해서도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거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가톨릭 신자라면 그걸 받아들이고 또할수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종교하고 정치 권력이 일치되는 신권 국가도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카톨릭이 아닌데요. 예, 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왜 그거를 나서서 이렇게 기본적인 논란을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본인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주장하면서도 그 전문적인 용어 자체가 얼마나 오류가 있는가를 인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생명권이 중요하지. 무슨 자기결정권이 중요해. 네이밍도 되게 저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자기 결정권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약간 이기적으로 들리기도 그렇죠. 하고, 맞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여성의 이기, 네. 자기가 진짜 내몸 아껴려고. 임신한 아이의 생명을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이 용어에 벌써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태죄 이슈가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여성의 자궁을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그걸 불허할 것이냐라는 그 이슈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규정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에 요구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 이 이슈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훨씬 더 달라지죠. 내 몸을 국가 소유로 할때 국가가 언제 내한테 렌터비 낸적 있냐 이 주장을 할 거고, 그러면 진짜 내 자궁에 대해서 국가가 뭐라고 하면 내 자궁이 생성된 이후로 국가는 렌터비를 내한테 지불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하기 싫으면 관계가 없다고 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법무부에서 근데 이거 계속 낙태죄 유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할수 있는 액션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계속 헌법소원을 낸다든지, 낙태죄에 대한 청와대 청원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동감할까요? 이미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 대한민국 그렇죠. 여성의 100만 명만 청와대에 청원을 하면, 청와대에서 시키면 법무부가 알아서 또잘 하겠죠. 그렇겠네요. 왜 낙태죄라는 거를 이미 명칭을 낙태라는 것이 여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사실은 많은 뭐 토론회를 하고 또 나는 가장 먼저 생명권이라는 걸 우리 법률에서는 출산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출산하지도 않은 존재에 대해서 그 마치 암덩어리하고 마찬가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 세포 덩어리를 생명이라고 규정할 것인가? 이거는 의학에서 얼마든지 논란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뇌 기능이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막장 드라마에서 암도 생명이라고. 그러니까요. 그 세포가 분열이 되고 세포가 이 확산이 될때 그거는 사실 뇌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태아와 똑같은 세포 분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유기체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명이라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현대의학에서도 그걸 생명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원해지지 않았던 그 아이가 얼마나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곱지도 않잖아요. 그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 책임도 사실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상태인데 태어났을 때그 아이를 그럼 국가가 잘 돌보는 나라냐?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는 사실 본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에 과도하게 오지랖을 발휘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많이 우리는 언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많은 법률들이 국가 권력이 거의 왕권 정치처럼 형성이 될 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일본 법률을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법 체제가 만들어진 나라에서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고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법이라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그거를 바꾸게 되면 본인의 비즈니스와 본인의 이 권한이 축소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바꾸지 않는 문제가 또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낙태죄라는 규정 하나가 바뀌느냐 이슈가 아니라 이 나라에 사는 각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 법률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 국가 권력을 우선시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마 이 낙태죄를 통해서 살펴본 이 나라에서의 인간의 권리 또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낙태죄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거보다 한참 높은... 그렇죠. 그 논의의 이슈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뭐 상당히 이제 걱정을, 실험을 들었다는 듯이 반응을 하시는군요. 네, 걱정을 덜었습니다. 저 변호사님한테까지 물어보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아, 본인이 또 그 사건에 연루가 돼서 변호사 자문을 구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인권의 문제니까 걱정한 겁니다. 제가 좀 본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걱정해주는 파충류라고. 네, 그렇죠. 인간을 걱정하는 파충류. 네, 한참 깊은 파충류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누구시죠? 저는 많이 했습니다. 네, 누구시죠? 둘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